경남은행이 21년 만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세 곳의 영업점을 신규 개점했습니다. 새로운 수익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인데 금융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.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새롭게 문을 연 BNK 경남은행 영업점입니다. 업무 공간을 카페와 결합한 복합 점포로 꾸몄습니다. 6명의 여수신 금융 전문가가 근무하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성남시에도 영업점이 문을 열었습니다. 경남은행이 수도권에 신규 영업점을 낸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21년 만입니다. 수도권 지역의 풍부한 자금을 유치해 경남 울산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수도권과 지역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. 지방은행의 수도권 진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부산은행과 대구은행, 광주은행도 신규 영업점을 개점하면서 외형 넓히기에 나섰습니다. 올해 초 기준 지방은행의 수도권 영업점은 78개로 1년 새 33.9%가 늘었습니다. 국민신한 등 시중은행들이 인터넷 뱅킹을 강화하고 영업점을 줄여나가자 지방은행이 틈새 공략에 나선 겁니다. 하지만 지역 영업점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수도권의 금융 인프라가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